안녕하세요. 유아신당의 서유정입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잘 지냈어요? 잘 지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좀 코로나가 나를 도망갔는 게 아니라 제가 도망갔어요. 스스로 우리가 지켜야만이 그 다음 사람도 지킬 수 있으니까 내가 지켜야 될 것 같아서 먼저 솔선수범해서 도망 다녔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아주 한 달 동안 푹 쉬고 났더니 모든 게 다 새로웠어요. 열심히 해야죠. 그동안 제가 또 선생님 쉬시는 동안 좀 궁금한 것들을 좀 많이 모아놨어요. 예, 예. 모아놔서 오늘 한 번에 다 여쭤보려고. 예. 첫 번째 질문 딱 드릴게요. 예.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굉장히 좀 높잖아요. 네, 그렇죠. 굉장히 높은데 좀 어떤 이유가 좀 있을까요? 이혼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이혼은 사주도 있지만은 거기가 남편 아니면 여자의 외도가 많잖아요. 말로는 성격 차이 이렇게 얘기하죠. 요즘에는 또 어떤 경우냐면 네가 그냥 싫어졌어 이런 경우잖아요. 근데 이혼은 다른 것보다는 양초상의 합의가 잘 안 됐을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여탐꽃이라는 걸 해요. 여탐꽃은 양초상의 미리서 내가 결혼하기 전에 인사를 하는 게 잘 봐주십시오.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양 어른들 먼저 모시는 잔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먼저 합을 붙여요. 예, 또 사주가 두 사람이 너무 안 맞아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이 양초상의 합이 안 됐을 때 우리가 사람이 살다가도 부부간에도 싸우잖아요. 아무리 친한 친구끼리도 싸운 적 있잖아. 말다툼하고 그때 돌아서는 거나 똑같아요. 조상님들도 조상이 다 나쁘게 하진 않아요. 근데 뭔가 모른 무슨 일로 인해서 조상에서 아 이제는 이 정도면 내가 받아먹어도 되겠구나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 그런 일이 생겨요. 또 이렇게 그런 팥살이나 모든 결혼생활 하기 어려운 그런 사주가 있어요. 여자든 남자든 도화살이 깼다고 하면은 일단은 바람기가 있는 거잖아요. 팥살을 꼈다 뭐든지 깨는 그런 사주예요. 부부간에 공방살이 꼈다 그것도 깨지는 거고 그 해운에 내가 공방이 꼈다 역시 그때는 그 해운에 공방이 꼈으니까 사별이 아니면은 이별이겠죠. 어떤 식으로 가든 간에 이별을 해야 되니까 그렇다면은 그 이혼을 안 하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은 있겠죠. 양초상에 그래도 합을 좀 시켜놓고 그러고 나면은 이상하게 남편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아니면 여자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또 살이 껴서 그렇다 그럼 그때는 또 그 살을 좀 풀어내면 되는 거고요. 또 아무 때나 살을 푸는 건 아닙니다. 전보러 갔더니 무조건 구달에 절대로 무조건 구달하고 안 합니다. 꼭 해야 되니까 하라고 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는 경우도 뭐 더러들 있다고 하니까 그거는 개개인의 사정이라서 저는 모르겠고 이혼을 해야 되는 그런 사주가 있다면은 그 사람은 내가 어떻게 막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가서 물어보고 당신 집에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결혼이 안 됩니다. 아, 이 집에 영가가 결혼을 안 해서 결혼해달라고 합니다. 맞아요. 그럴 때도 생활이 옳게 안 됩니다. 그럴 때도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말 들으면 되잖아. 또 가서 좀 풀어내면 되잖아. 우리가 사는 사람도 잔치해주고 생일잔치 했다고 잔치상에 같이 밥이라도 숟가락이라도 올려서 같이 먹으면은 또 그 사람이 그냥 돌아가지 않잖아. 축하라도 해주고 가고. 조상들도 똑같아요. 해주면 뭐 10배, 100배의 효과를 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가서 물어보시고 아, 구슬해야 된다고 하면은 아무 소리 하지 말고 하십시오. 그리고 또 어떤 처방을 해도 됩니다라고 할 때는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하세요. 이혼이 전부는 아니더라고요. 이혼해보면 좋을 것 같죠? 좋은 것보다 나쁜 게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이혼보다는 이혼을 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